한국 음식, 지금 한국 음식 관련 단어 여기 30개 있어요, 30개. 한번 내가 먼저 읽을게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짜장면, 된장찌개, 김밥, 닭갈비, 해물파전,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반찬, 잡채, 만두, 김치찌개, 돌솥비빔밥, 갈비탕, 냉면, 보쌈, 제육볶음, 오뎅, 빈대떡, 호떡, 순대, 핫도그, 팥빙수, 불닭. 오케이, 읽어보세요. 네, 맞네요. 네, 맞네. 30개야, 30개. 네. 빠무이 네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짜장면, 된장찌개, 김밥, 닭갈비, 해물, 파전,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반찬, 잡채, 만두, 김치찌개, 둔손 비빔밥, 갈비탕, 냉면, 모삼, 제육볶음, 오뎅, 민대떡, 호떡, 순대, 핫도그, 팥빙수 문딱 네네, 오케이. 잘 읽었어요. 자, 여기서, 김치는 당연히 먹었을 테고, 안 먹어본 거 있어요? 안 먹어봤다. 나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닭갈비 먹어봤어요? 닭갈비? 네네. 닭갈비, 오케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네,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채. 잡채. 이거 잡채 당면이라고 뭐요? 했는데, 잡채 요리를 보통 이거 먹어봤을 거긴 할것 같은데, 당면으로 해서 고구마 전분, 고구마 알죠? 고구마. 이거 당면이 고구마 전분일 거야. 고구마. 전분이 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국수처럼 만든 거. 잡채. 만두는, 사실 만두는 뭐 한국 음식뿐 아니라 뭐 중국도 있고 그래. 돌솥 비빔밥 먹어봤어요? 네, 빈사 맛은 먹었어요. 아, 오케이. 갈비탕 먹었을 테고, 보쌈 먹었을 테고, 제육볶음 먹었을 테고. 제육볶음? 네네. 먼저, 안 안 먹었어요. 먹어봤어요? 네, 안 먹었어요. 아, 이거 제육볶음 뭐냐면, 먹었을 것 같은데. 돼지고기 볶아서 네. 고추장 넣고. 돼지고기만 있죠? 아니, 돼지고기에다가 고추장, 채소. 계속, 이렇게 아주 볶아. 약간 달게 요리하는 거예요, 제육볶음. 제육이라는 말이 이게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고기 볶음, 이거예요. 볶는 거 알죠? 볶다. 볶음밥. 볶음밥 알죠? 볶음밥. 볶음밥? 중국집 가면 있잖아, 볶음밥. 저거 베트남도 있는데, 볶음밥. 그때 사진 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쌀. 밥 있어, 꼼하고, 뭐라고 하더라? 해서 이렇게 해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볶아요. 김치 볶음밥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 넣고 볶는 거. 아, 베트남에도 볶음밥 있어요. 예. 볶다, 뭔지 몰라요? 볶다? 볶다 뜻 몰라요, 이거? 볶음밥. 아, 내가 이거 네, 잘못 썼나 보다. 아, 먹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볶음이. 볶음? 아, 볶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헷갈려. 오뎅. 빈대떡 알아요? 빈대떡? 아.
떡 알아요. 근데 빈대 빈대떡. 떡은 밀가루 알죠? 밀가루 아,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네네네. 삼일파전하고 비슷한데 빈대떡 밀가루 이거 물러가지고 물 넣어서 아, 뭘. 반죽 묽게 해서요 반죽해서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이렇게 피자처럼 코리안 아, 피자 빈대떡 해먹어요. 피자처럼, 네네. 근데, 작근? 프라이팬에 해서 이렇게 피자보다, 얇아. 작근, 네네. 네, 빈대떡. 작은 거. 호떡 먹어봤죠, 호떡. 호떡? 먹어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호빵도 있잖아요, 호빵. 요즘에. 호빵. 이거 저, 밤바오. 베트남 밤바오. 담바오? 호떡, 호빵. 호빵 베트남 밤바오 비슷한 것 같은데 밤바오 아. 베트남도 호빵 같은 거 음식 있죠 호빵 호빵? 예 네, 아,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고 동그란 거 마이람. 베트남어 마이람. 순대는 알 테고 핫도그는 사실 뭐 미국 건데 뭐 한국도 하고 팥빙수 알죠 여름에 먹는 비수네네네네막아 먹어봤어요. 요즘 밥빙수. 네 불닭 라면 뭐 요즘 인기 있는데 오케이 딱. 예 이거 고유명사라서 영어나 베트남어나 같아요 베트남어라고 검색해봤더니 베트남 성조 없어 이렇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제목,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맛의 조화, 한국 요리의 풍성한 식탁. 소개, 한국 요리는 풍부한 다양성과 독특한 요리 전통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맛과 질감이 조화로운 혼합물입니다. 고소한 클래식부터 매운맛의 즐거움까지 한국 음식은 미식의 여행입니다. 읽어볼래요? 네. 제목,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맛의 조화, 한국 요리의 풍성한 식탁 속에 한국 요리는 풍부한 다양성과 독특한 요리 전통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맛과 진참의 조화로운 혼합물입니다. 고소한 클래식부터 매운 맛의 준거음까지 한국 음식은 맛있게 여행입니다. 아, 티잉뱃도 한번 읽어줄래요? 티잉뱃? 예. tiêu đề giao hưởng hương vị của đặc sản ẩm thực Hàn Quốc, giới thiệu ẩm thực Hàn Quốc, sự kết hợp hài hòa giữa hương vị và cấu trúc đặc sắc đã nhận được sự công nhận quốc tế nhờ sự đa dạng, phong phú và truyền thống nấu ăn độc đáo. Từ những món ăn truyền thống đến những điều ngon, cay nồng, ẩm thực Hàn Quốc chính là một hành trình thưởng thức ẩm thực. Thưa trẻ, giao hùng khuyên vì quả đặc sản ẩm thực Hàn Quốc, giới thiệu ẩm thực Hàn Quốc, sự kiện hộ hài hòa giữa phong vị và cấu trúc đặc sắc đã đánh được sự công nhận quốc tế nhiều sự đa dạng phong phú và truyền thống nào ăn độc đáo. Từ những món ăn truyền thông đến những diễn nông cài nông
한국 chính là một hành trình giống thức ẩm thực. 자, 이제 단어 한번 볼게요. 이거 네. 모르는 단어 있나 봐요. 한국어 중에 모르는 단어. 몰라요? 모르는? 뜻 모르는 거, 뜻. 제목. 제목?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채로운? 네, 이거 뜻 알아요? 다채로운? 자우흥. 자호. 흥미 아니, 뜻 아냐고요. 한국말 뜻.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아냐고. 인정. 다양한 또는 뭐 많은 뭐 이런 뜻. 다채롭다. 다양하다. 많다. 같은 뜻. 다채롭다. 많다. 많다. 네, 알아요. 맞아요. 조화 알아요? 조화? 조화? 조화 조화. 무슨 뜻? 띵비엣 뭐예요? 땡볕? 네. 나도 몰라. 조화. 조화가 뭐냐면 어울린다 알아요? 어울리다? 어울리다. 서로 서로? 좋다. 좋다. 네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 좋아. 조화롭다. 맛이 좋아. 좋아. 오케이. 그다음에 또 풍성한 알아요? 풍성한? 풍성한? 네네. 풍성함.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한국 요리는 알 테고. 풍성하다라는 것도 많다. 많다예요. 많은, 아, 많다. 많다. 풍성하다, 많다. 이게 요리 많아. 요리. 여러 가지 있어. 풍성해. 네. 종류 많아. 아까 서른 가지 있었잖아. 더 있어. 물론 뭐, 베트남 음식도 많지, 뭐, 많겠지만, 어느 나라 음식이나 보면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걸, 많은 걸, 네.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다. 식탁 알죠? 식탁? 네, 식탁, 식탁, 네, 식탁 알죠? 알아요. 네. 테이블. 소개 알 테고, 저기요. 네. 한국 요리는 풍부한 아까 했었고, 풍부한. 풍성한하고 풍부한하고 비슷해요. 풍성한 풍부한, 많다. 풍부하다. 비슷한 말. 풍성하다. 풍부하다. 네. 풍부하다. 많다, 풍부하다, 많다. 많고, 황포. 풍부. 예, 맞아요, 맞아요. 네. 풍부. 다양성, 아까 이거 다채롭다, 비슷한 거. 다양? 독특한 요리, 독특. 특산, 독특. 독특. 독특한, 독특. 닭산, 닭산. 네네, 낙삭. 특산품, 닭산. 닭산 하티엔 뭐예요? 하티엔 특산품 있어요? 아하, 쿠르. 푸더? 푸더가 뭐예요? 물고기? 쿠르 알아요? 아니요. 그럼 음식? 네, 음식. 푸더? 아니요. 근데 음식물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그럼 뭐예요? 푸더? 먹는 거 아니에요? 네. 후더, 하티엔 후더. 나중에 한번 알려줘요. 네. 나중에 잘로로 한번 사진 보내줘봐. 네. 나중에. 구르릉 먹고 싶으면 나도 보낸 거예요. 보낸 게요. 아, 부산에도 있어요? 후더? 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나중에, 보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네. 사진만 나중에 보내줘봐요. 잘로로. 시간 날 때. 네. 독특한 알겠죠? 독특? 독특한 알겠어요? 딱비 예, 특별한 요리. 전통 알아요? 네. 전통? 전통? 몰라요? 전통? 몰라요.
릭스는 알죠? 역사, 역사. 전통, 역사는 알아요? 역사? 아, 전통. 역사가 릭스, 역사. 비슷한 네, 말이긴 릭스. 한데, 전통이 뭐냐면, 옛날. 과거 알아, 과거?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전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베트남 반미. 말미, 네. 옛날부터 이렇게 음식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전통. 전통이라고 그래요. 한국 음식 중에 김치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전통. 오래된 거. 오래되다. 오래되다. 옛날. 막 100년 전, 200년 전. 그 전통. 국제적은 알 테고. 주목 알아요? 주목? 주목받다. 맞다. 주목 맞다 알아요. 근데 주목 주목 모르겠어요? 봤다는 알지? 봤다. 주다, 봤다. 네. 주목 뭐냐면, 그 주의, attention, 주의, 또는 관심. 관심 네. 비슷한 말이에요. 알아요. 관심 받다. 관심을 받다. 주목을 받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맛과 질감, 이거는 질감보다는 이거 식감이라고 해야 돼. 음식이니까, 식감. 그러니까 식감. 음식 느낌. 네. 음식 느낌. 음식 느낌. 이런 거. 조화로운 했고. 조화로운 알죠? 조화 아까 했으니까. 혼합물 알아요?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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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네네, 혼합, 이거 이거, 혼합은 혼합 두개 또는 이렇게 섞다. 섞다. 이렇게 하나,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어. 혼합.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합하다 알죠? 합하다. 합하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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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한 말, 더하다. 더하다. 같이. 함께. 같이 믹스. 믹스. 그렇지. 네. 티앵베이 뭐예요, 그럼? 이거? 혼합. 번역. 번역? 네. 예. 함께 더하다. 믹스. 네, 함께 많이 음식. 혹시 고소하다 알아요? 고소하다? 맛. 고소하다. 고소하다 고소한 몰라요? 아 이거 맛 얘기예요, 맛. 맛 고소하다. 고소한 음식 뭐가 있을까? 이거 좀 쉽지 않은 말인데. 맛저 매워요 그런 거. 맵다, 달다, 네네 시다. 우리 한번 아 이거 한번 해봐요. 티앵베스로. 농. 흥비 위 자, 흥비. 오케이, 맛. 네네 흥비. 흥비, 고소하다? 네네네 맞아요 흥비. 자, 그러면, 맵다는 땡배 뭐예요? 맵다 까이 까이? 그 까이 다음에, 네 달다. 한다 황다. 맞아요? 짜다. 한다 못 너. 탄다 ngọt ngọt not. 오케이, 그러면 시다. 혹시 신맛 알아요? 시다? 이거 혹시 그 시다. 주어 쭈엇. 네네 오케이. 레몬 먹으면 맞아, 시다. 오케이, 쭈엇. 네네 레몬 좋아. 주어 시다. 달콤하다. 단콤 스윗. 영어로 스윗.
À, ngọt. Mốt. Ngọt tê. Ừ. 달콤하다. 그런 정도? 또 뭐, 무슨 맛이 있을까? 달콤하다. 짜다, 시다, 맵다, 달다. 단다과 달콤하다 비슷해요? 에, 달다하고 비슷해요. 달콤하다. 달다. 네. 오케이. 클래식부터, 클래식은 뭐, 알 테고, 옛날. 매운맛. 아까 매운맛이 뭐라고 했죠? 까이? 까이? 매우 맵다. 네네네 매운 네네 매운맛 응. 비까이 비까이 까이삐. 비 흥비, 달다. 고소하다. 네네 까이삐. 오케이. 흥비까이 흥비까이. 오케이, 오케이. 즐거운 네 거. 한국 음식은 미식. 혹시 미식 알아요? 미식? 미식 미식가. 미식가라고 들어봤어요? 미식가? 미식 미식가. 미식은 뭐냐면, 미식가는 아주 맛있는 음식 골라 먹는 사람? 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아, 네, 알겠습니다. 미식가라고 해요. 땡볕 뭐라고 해요? 미식가. người sành ăn, người ăn nhiều. Người ăn nhiều. Hay ăn Người chà chu một ăn coi ăn. Người 사람이죠. Người. để Mì식. Người ăn người sành ăn hàng. Sang ăn. Người sang để ăn. 미식가. 오케이. 여행은 알 테고. 오케이. 그러면 대충 땡볕은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한번 내가 이거 주제, 튜듀 주제, 기아오홍 흥비가 맛과 딱산 암특 한국 하면 특별한 한국 음식, 쪼듀 하면 네. 소개, 암특 한국 한국 음식, 숙개헙 하이호쥬 흥비. 이거 숙개헙 무슨 뜻일까요? 스케흡 이거 미처럼 아, 많이 합하다, 많이 합하다. 음식 네. 아, 다행, 합하다. 숙개호, 하이호와, 쪽, 흥비, 고소한, 마, 까오쪽, 까오쪽, 닭산. 까오쪽, 닭산은 특별한, 까오쪽은 뭐예요? 까오쪽? 구조 아, 고소하다. 닭산. 오케이. 구조 나년 덕 수공년. 수공년은 뭐예요? 수공년? 이거 confirm in English 승인하다 오케이, 오케이. 승인하다. 공년. 네네 공약 국제는 국제고, 요는 수, 다장, 다장, 흥부. 다양. 다장이 다장 다양이죠, 다양. 다장 다양하다, 다장. 다양. 다장. 네네네 풍부는 풍부한. 추엔통, 나오, 안독, 나오. 앙은 음식이죠, 음식. 먹는 거, 앙. 안 네네, 나오 앙. 너완 요리하다 요리, 요리. 그러니까 음식, 요리. 오케이. 네. 추엔통. 뚜충, 몽, 앙추엔. 뚜충 뭐예요? từ những늉, 아, 늉. 음식들은 사람들은 những 아, người 몽이 음식이죠, 몽.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음식 중에는, 네, 맞아요. 몽. 아, 이게 여러 개할때늉 쓰는구나, 여러 개. 아, 네, 맞아요. 다양한, 풍부한, 풍성한. 네. 앙주엔, 주엔. 그 다음에 똥젠. 뉴주, 농가이, 농. 이거 농가이 맵다. 매운 거. 가이데데 네, 맵다 까이농. 매워요 네 암특 한국 음식. 찐라, 모한찐, 중특, 암특.
À, chung chức ám thức Trưởng thức. bố hành chính bí xích aka cứ dễ dàng go để xong cũng Thưởng xích thức. cho bạn này Xích cơn cam sang hiểu à khám sang ăn go hành chính à để cam sang cứ ghé bí xích ừm xích khám sang ăn go để thưởng thức ẩm ok thực để. ok ok 하나 더 해요. 자, 이번에는 상징적인 요리, 김치, 발효된 야채 요리로서 종종 네바, 배추나 무를 사용하여 한국 식사의 중추를 이룹니다. 불고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섬세한 균형을 보여주는 소고기를 양념하여 구워낸 요리입니다. 비빔밥,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다채로운 밥, 그릇은 시각적이고 미식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읽어보세요. 상진 치킨 조리, 김치 반조팀, 야채 조리로서 종종 네바, 배추나 물은 사용하며 한국 식사의 중추를 이룹니다. 분고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섬세한 균형은 보여주는 소고기를 양념하여 구워낸 요리합니다. 요리입니다. 비빔밥,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다채로운 밥그릇은 시각적이고 미식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케이, 티잉베트 한번 읽어주세요. Món ăn biểu tượng kim chi, một món rau củ lên men, thường là cải thảo hoặc củ cải trắng. Đó là điểm nhấn quan trọng trong bữa ăn Hàn Quốc. Bulgogi, thịt bò ướp gia vị và nướng thể hiện sự cân đối tinh tế giữa hương vị ngọt và mặn. Bibimbap, một tô cơm đầy màu sắc với các loại topping khác nhau, là một trải nghiệm thị giác và ẩm thực độc đáo. món ăn vừa chung kim chi mô mông đào sư chú là cái tàu hoặc chú cái trăng đô là điểm nhấn quan trọng trong và ăn Hàn Quốc bulgogi tiếp bộ ốc gia vị và nhớ thể hiện sự cân đối chính chế chủ hương vị nó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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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à mặn bibimbap một tô cơm đầy màu sắc với các loại topping khác nhau là một trải nghiệm đi dẹp và ẩm thực độc đáo. Ok, hàng đơn hàng đơn 볼게요. 상징 알아요, 상징? 네, 비유 뜨요. 아, 예. 상 상징. 예, 상징. 상징적인 요리보다는 이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요리, 대표. 대표 알아요? 대표? 대표? 아, 대표. 대표이사, 사장님. 아. 사장님, 대표이사라고 하잖아요. 대표. 대표이사. 아, 네네네. 대표. 알았어요. 네. 대표 요리. 자, 대표 요리 세 가지 뭐였어요? 읽은 거. 아, 베트남? 베트남? 아니, 조금 전에 읽은 거. 어,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 음식 세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생각나요? 뭐, 세 가지? 잠독 đại diện. 아, 바카에. 대포 이사? 아니, 대표 요리 세 가지.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요리. 요리 세 가지 뭐야? 한국 음식 요리 세 가지. 한국 음식 김치와 불고기가 비빔밥 오케이, okay, very good. 네. 그렇게 하는 게
잘 네. 그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네. 읽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게 공부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내가 읽었으면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들었어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공부야. 그거 네. 네. 하는 그거 하면 나중에 한국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읽었어. 읽기만 잘해. 한국 사람처럼 읽어. 막 네. 상징적인 대표적인 요리 막잘 읽어요. 근데 뭐 읽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이러면은 공부 꽝이에요. 응? 네.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다 네. 알죠? 기억? 네, 기억해요. 네. 킹뱃 뭐라고 해요? 기억하는 거? 뉴. 아, 네. 뇨라 중요. 뇨, 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읽은 거, 들은 거,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뇨 네. 하려면, 기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뉴. 기억하려면 뭐 해야 아. 돼요? 기억, 네, 뭔 뉴. 기억하려면 뭔 뉴. 집중. 네, 집중. 주의, 집중. 읽으면서 바이. 생각해야 돼. 네. 니. 오케이. 생각.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게 공부하는 거고, 이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거의 해결돼요. 네. 꽃에, 다. 기억하려면 항상 뉴. 집중, 네, 기억. 집중. 집중하고 기억하고 오케이 그리고 네. 발효 알아요? 발효? 김치는 알 테고 발효 팔, 아, 파리오. 이거 그 램멘? 뀨 램멘인가? 렌맨? 야올 뀨 램멘? 램멘? 띵벳? 네. 반조틴. 반조. 발효 렌맨, 뭐냐면 렌맨. 베트남도 김치 있잖아요. 김치? 베트남 김치. 네, 베트남 김치 있어요. 그거처럼 그 베트남 김치는 맵지 않죠? 안 헝거 까이 까이. 맵지 않아요. 네, 알아요. 고춧가루 네. 안 쓰잖아. 그냥 이렇게. 알아요. 베트남 김치. 그다음에 네. 야채는 야오고 여태? 네. 종종은 뭐 가끔 알죠? 종종 가끔. 가끔? 종종? 네, 가끔. 이거, 가끔. 가끔, 네. 네네, 비슷한 말이야. 가끔. 네, 팅팅토왕. 네바는 이건 모르겠어, 뭔지. 이거 빼고. 배추 알죠? 배추? 배추? 네. 김치, 배추. 네. 가이타오. 가이탕. 그 다음에 네. 그무 알아요 무 가이타오 가이탕 또 네. 가이탕 무 무를 갖다가 무우라고도 해요 무 구가이. 국가이 국가이 아 국가이 국가이다 무 한국 식사에 이게 중추는 좀 그렇고 이거 말 한국 식사에 중심 중요 중심 같은 말인데 중심 알죠? 중심 가운데 중심 이룬다 이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심이다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룹니다 자 불고기 알코고 달콤하고 아까 했었죠 맛 고소한 맛에 섬세하다 말 알아요 섬세하다 검색. 섬세하다라는 게 뭐냐면, 섬세하다란 말, 세밀하다가 더 어려울 테고, 비슷하긴 한데, 세밀하다 말고, 섬세하다는, 섬세하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고, 정교하다. 섬세하다라는 거는, 잘 만들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잘 만들다.
잘 만들다는 이해하죠? 네. 아, 잘 그게 만든. 그런 힘이야. 아주, 아주 잘 만든. 잘 네, 만들어서 맞아. 균형을 보여주는. 이렇게. 소고기 알죠? 뭐? 띠, 뭐? 양념 알죠? 양념. 양, 양념. 양파. 그렇지. 아, 양념, 뭐, 늑막, 뭐, 설탕, 후추, 네. 네, 간장, 이런 거. 굽다, 알죠? 늑? 구워, 굽다. 구워낸. 구워낸. 굽다. 늑? 아. 늑? 늑? 굽다, 굽다. 혹시 찌다 알아요? 찌다? 이따. 찌다. 스팀, 스팀. 이따. 저희. maybe 아마 뭐 요리할 때 굽다, 찌다, 뭐 삶다, 끓이다, 네네. 알아요. 라면을 끓이다, 뭐 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요리할 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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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다, 요리, 비빔밥, 다양한, 비빔밥이가 토핑이라는 뭐 영어인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거 토핑이라고 해요. 네, 위에 네, 아 넣는 거, 넣는 거. 그러니까 비빔밥에 보통 채소 넣고 마지막에 뭐 넣어요? 비빔밥, 한국 비빔밥 네 마지막에 빨간 거, 또또 마우도 아너나 마우라 너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빔밥 채소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고추장. 아. 회덮밥은 초고추장 알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간 한국 음식 중에서 비빔밥 제일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네, 좋아요. 네, 맛있고 간편해요. 오케이. 올라간 다채로운 밥. 그릇은 알죠? 그릇? 그릇, 네, 이렇게. 네, 시각적이고 그릇과 밥. 미식적인. 네. 이거 선사합니다. 이거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다, 선사. 선물, 선사? 선사, 주다. 줍니다, 주다. 아, 네, 주다. 저. 오케이.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뭐, 1분 동안 단어 공부하긴 좀 그렇고. 오케이. 내일은 뭐 공부할까요? 아, 참, 내일, 여기 아직 더 남았어요. 여기. 아, 네. 그러니까 내일 요거, 몽앙뷰 중, 뜻 조금 하고, 여기 더 남은 거 조금 내일 더 해요. 네. 오케이. 오늘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피곤할 텐데 잘 자요. 굿나잇.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굿나잇. 네, 굿나잇. 네. Okay.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Okay.